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도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죽었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3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기 흘린 모혈로
오늘 십자가 시리즈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와 사명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구원, 또 십자가와 순종, 십자가와 용서, 또 십자가와 사랑, 십자가와 성민.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와 사명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 매체들도 많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참 복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는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많고 또 십자가가 빠진 부와 성공만을 외치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복음이 변질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중에 케네스 코펜하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아마 잘 사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이 7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 자가 비행기도 있고 수천만 달러가 넘는 좋은 주택이 세 채나 되고 어느 CEO 부럽지 않은 그런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많이 바치면 수백 배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여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복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나 주의 종들이 생명 결고 전해야 할 복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회개의 복음이요,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할 복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이나 삶도 이 땅에서 복받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는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요, 만인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요,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리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무섭게 책망하시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 잘못된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임을 아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생각도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후에 주어질 보상과 장차 그가 유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와 그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 이제 자기들의 꿈과 그 욕망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주님이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 이는 주님을 진정 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사탄의 생각임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나의 욕구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나 또는 무슨 보상이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교회 나가도 내게 별 유익이 없네 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떠돌이 신앙인들이 아닌가를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자가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술주정을 부리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남편을 십자가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앓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나 내가 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생각하기도 하고, 속을 썩이는 자녀나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마땅히 져야 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 무고히 당하는 고난, 핍박, 환난, 감수해야 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치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 행한 것도 없이 가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무엇이 어려운가? 대강대강 쉽고 편하게 믿으면 쉬울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정말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또한 예수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주님의 요구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어떤 핍박을 당합니까? 근데 우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죽고 헐벗으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참 부유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아니었으면 정말 편하게 남부럽지 않게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고생을 하고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이는 다 주를 위한 고난이요 복음을 위한 수고요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요 치열한 그런 핍박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일 하다가 받는 고난과 욕을 먹고 헐벗고 굶주리며 고생하며 수고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고 또한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삶이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변질이 되어서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병 고쳐주는 복음, 부자되게 하는 복음, 만사 형통케 하는 복음으로 둔갑하여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 가난과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복만 구하고 영광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도 아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도 아니요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종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카니커스의 명제인 그리스도를 공부하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치고 가면 훗날에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은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크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상과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영광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가 받은 영광은 부활의 영광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세대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며 세세대로 그를 찬양하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를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장차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고난과 희생이 없는 그 세상의 복만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들을 가지고 남은 세계 주를 위해서 맡기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가는 오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십자가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순종이요, 용서요, 또한 승리요,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에 받은 그 은혜대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한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저 복종시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내가 치르며 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며 살겠다 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00말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지난 주의 종들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 전한 이 복음만을 담대히 전가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주의 예배 때마다 십자가 시리즈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예수 믿는 교수님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없는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그 이유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또 병고침 받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는 나로 보여 너 십자가
내가 부른 찬양대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지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